대한민국 산업화 민주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문화의 도시, 체육 관광의 도시, 마산 합포 최영두입니다. 자, 우리 오늘 참 문화부가 문화체육 관광부가 내놓은 업무 현황이라든가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참 우리 문화국가 문화대국 만들어서 관광대국 만들고 또 체육대만 좋은데 실제로 우리 장관님과 문화부가 과연 그렇게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참 많습니다. 바로 낙하산 문제입니다. 낙하산 문제.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사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전부터 낙하산 인사는 적폐라고 하면서 캠코더 낙하산 문제에 대한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7.1%인 466명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여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친여 코드 인사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중 108명은 현직 기관장입니다. 자, 문체부 산하에 보면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이 있죠.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입니다. 이는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후인 2018년 임찬규 감사와 유태일 사장이 차례로 취임하더니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자리까지 모두 코드 인사로 채워서 결국 70% 가까운 66.7%가 참여정부, 문정부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장관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태일 사장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치안비서관, 2019년 대선 당시 퇴직경찰 553명과 함께 문 대통령 공개지지, 민주당 중앙선대위 민생치안확립특별위원장 역임했습니다. 임창규 감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유태열 사장과의 특수관계로서 법인의 재산과 이사의 업무 집행 상태를 감독하는 감사직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사입니다. 송병근 상임이사는 노무현 문재인 법률사무소 주임을 거쳐서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를 지낸 법무부인 부산에서 사무장으로 18년 근속한 대통령 최측근 인사입니다. 아니 공정과 투명, 정의로운 나라 만드시겠다더니 이렇게 카지노 같은 걸 해서 돈 버는 데다가 그냥 측근 인사를 다 심어놓았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아무 뭐 제지도 못하셨겠죠. 문제는 이들은 모두 카지노 관광 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데 1억 원 넘는 연봉, 유태일 사장의 경우는 업무 추진비로만 지난해 2,800만 원, 3천만 원을 별도 지출했습니다. 또 신임 이사를 최근에 선임했는데 한희경 전 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 코드 인사들로도 논란이 빚고 있습니다. 이 비상임 이사들만 하더라도 월 200만 원 직무수당과 월 1회 4천만 원의 회의 수당을 받아 매년 3천만 원가량의 수당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보는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을 잘하나 잘할 수가 없죠. 그랜드 코리아 레저는 유사장 취임 첫 해인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 D 미흡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올해 상반기 매출은 1,3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 전년 동기는 2,300억가량 됐는데 41% 추락했습니다. 영업이익도 52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고요. 자, 이게 멀쩡한 관광 주요 산업을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낙하산 인사. 그리고 문체부는 경찰 출신인 조직 인력 관리가 중요한 기관 특성을 감안했다고 하시지만 경찰이 뭐 단속이나 가끔 하겠죠. 그런데 이건 전문적 아닙니까? 경찰은 경찰임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인데 유사장 취임 이후에 경찰관이 왔는데도 직원이 31명이 징계를 받았고 올해 내부기관 관련해서 특별감사만 7차례를 거듭할 정도로 아주 기강이 심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일 건지 이게 장관 잘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낙하산 문제, 이거 저 중요한 현안이니까 우리 언론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언론사 출신이고 하지만 포탈에 지배당하죠. 또 글로벌 경쟁에 나가죠. 콘텐츠는 전부 그냥 공짜로 팔려나가죠.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언론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또 혁신성장을 통해서 언론과 함께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을 꾀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지난 9월 22일 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취임식이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언론재단에서 문체부로 최종 2명의 명단을 올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8월 27일 날 문체부로 명단이 보고됐습니다.
뭐 이사장 임명이 늦어진 이유가 뭐 짐작이 되는데 최종 두 사람 후보로 올라간 사람이 표완수 시사인 대표하고 정운현 전 이낙연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올라간 걸 두고서 자질과 공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제기했느냐? 바로 친여 언론계 인사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표완수 대표의 경우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도 탈락한 분인데 지금 언론단체 한국PD연합회에서 이분의 자격을 지극히 의심스럽다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에도 탈락한 사람이 그럼 언론진흥재단은 방통위보다 못한다니까 아무나 치면 되는 데냐 지금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노련위원장을 하셨던 신학림 전 미디어오늘 대표는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분이 최근 아파트 문제로 물의를 빚은 논란의 휩싸인 청와대 유력인사와 고등학교 동문이다. 그래서 언론계가 이렇게 주목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굳이 임명하려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또 정은현 전 비서실장, 지금 뭐 민주당 이제 장관 후, 저 대통령 후보가 유력시되는 이분의 전 총리 비서실장이셨는데 이분하고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고등학교 후배하고 두 사람이 떡붙어 있습니다. 이게 언론 진행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 장관님 답변하기 곤란하실 테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론계가 정말 언론 진행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또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이 문화정보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원장이 10개월째 공석인데 전 원장이 어떻게 했느냐? 선거 출마한다고 나갔습니다. 선거 출마하면서 자기 지역 출마 지역구에 몸통 MOU 맺고 공개적으로 선거운동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문화진흥원장에 쓰면 네.